됐죠? 다음 이제 책 661쪽입니다. 661쪽에 사장 농재보전이 있고 제1절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먼저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의 그러니까 71쪽이요. 그러니까 강의노트의 6-7입니다. 강의노트 6-7.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6-7 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거 아니죠. 그냥 농지가 있습니다. 근데 농지 중에 여기는 농사를 대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어보자 라고 해서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진흥, 그러니까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진흥지역은 따로 지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맨 농지가 있죠. 농업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아니면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있습니다. 근데 농업 진흥지역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농업 진흥구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예, 네, 아무튼 농업보호구역도 있는데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 이론상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 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 있으면 마치 도시지역 안에 또 도시지역이 있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이지 그러면 이 지능이 저 지능이냐고요. 저 지능이 이 지능이냐고요. 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아. 답답하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이제 지능구역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땅이 가장 넓었죠. 물론 이제 땅을 넓힌 거는 이제 장수왕이 많이 넓혔고 광개토대왕 때가 뭐 가장 컸습니다. 저 뭔가 중원 뭐 한참 가운데까지 갔었고요. 저 남해안에 왜구들 온 것까지 가서 혼내주고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었다고요. 이제 신라 시대에서 신라 쪽에서 땅을 가장 넓힌 왕은 진흥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진흥왕 순수비라고 뭐 저 백두산에다가 돌땡이 세우고 북한산에다 돌땡이 세우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 진흥왕이 땅을 가장 넓혔다고요. 근데 지금 농지죠. 농지에서 땅이 넓은 게 뭐예요? 무슨 평야 제도겠죠. 그래서 진흥구역, 그러니까 진흥평야를 떠올리자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진흥평야는 없고 평화제도로 뭐가 있고요? 김제평야, 김해평야, 김포평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진흥평야, 진흥구역은 진흥평야, 김제평야입니다. 진흥평야를 그러니까 그 농지법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소련말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밭이 쫙 깔린 거죠. 거기가 진흥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 되는 땅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요. 용수원 낳고 수질보전. 물되는 땅이 그러니까 보호구역입니다. 뭐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호수요. 보호수. 그러니까 뭐 한 300년 된 소나무. 그러니까 그다음에 뭔가 소나무는 그게까지 자라지 않고요. 은행나무 500년 된 거. 그다음에 뭐 무슨 느티나무 뭐 200년 된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나무죠. 나무인데 나무를 보호하자고요. 그래서 철책 쳐놓고 사람들 가서 그러니까 그 나무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골 마을 가면 그러니까 아무튼 뭐 보호수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물수자니까 보호수, 보호수, 보호물, 물되는 땅이 뭐라고요? 보호구역입니다. 다음에 어느 곳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활동을 합니다.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보시자고요. 여기 진흥구역에서 다섯 가지를 할 수 있을까? 더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더 콘크리트를 많이 붓는다고요. 콘크리트를 더 많이 붓는 게 진흥하자는 진흥구역일까요? 보호하자는 보호구역일까요? 진흥구역을 떠올리기가 쉽다고요. 근데 지금 그건 또 그 상식과 달라서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우는 거 따가 아니고요. 농업 진흥구역,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농업을 진흥하자고요. 그러니까 진흥평야, 김제평야죠. 김제평야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많이 붓는 게 나아요? 적게 부어야 돼요? 적게 부어야 되죠. 김제평야 한가운데는 콘크리트를 적게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콘크리트 붓는 것 세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보호구역에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제평야에서는 뭐 할 거냐고요? 농사 지어야죠. 농업 생산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 살죠. 그러니까 김제평야 사람 사니까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김제역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 보이는 곳이 김제평야죠.
그러니까 기차 타고 익산 쪽에서 대전 쪽에서 아무튼 저 목포 쪽으로 가면서 김제역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딱 한번 지평선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제역 있고 호남고속도로 있죠. 이러저런 공격시설 당연히 들어갑니다. 보호구역은 다섯 가지를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다가 농촌분들 소득이 약하시니까 소득증대시설 이러저런 기반시설 충분하지 않으니까 생활여건개선시설은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하나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 소득증대시설 설치할 수 있다. OX X요. 농업진흥구역에 여건개선시설 설치할 수 있다. X 뭐 그냥 빠지지 않는 지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고요. 6-8 보 짚고 가시죠. 6-8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표가 옆으로 세 칸,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네 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요. 칸요. 옆으로 첫 번째 칸,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두 번째 칸, 농업생산활동과 그다음에 초산행위 공적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그 표의 넷째 줄이요. 넷째 줄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다가 소득증대시설 생활여건개선시설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표 전체를 네 줄짜리 표라고 했다고요. 표가 네 줄짜리 표이고 표가 네 줄이라는 것 이해되세요? 선 그어진 거예요. 그 표의 넷째 줄이요. 그래서 보호구역에는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의 두째 줄이요. 그러면 김제평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 행위가 뭐냐는 거고요. 그 최소한 행위는 따로 그냥 뭐 글자를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6시 대구양 그 카메라 쫓아가면 돼요. 6시 대구양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러니까 1번 농업인 주택, 그다음에 농업용, 축산업용, 어업용시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살잖아요. 사람 살죠. 그러니까 뭐 사람,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파트 같은 건 안 되고 농지법에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농지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사니까 소, 돼지도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농업용, 축산업용, 어업용시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고 집이 있고 집이 있고 마을이 있죠. 그냥 뭐 어쩌다가 저 심산 유곡에 집 한 채 있으면 그건 뭐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고. 그러니까 집이 있고 집이 여러 채 모여 있어서 그러니까 마을이 있는 게 그게 6시 내 고향인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고요? 마을회관이 있죠. 마을회관 아주 중요하잖아요.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요. 그러니까 끼니 때마다 반찬을 얼마나 해서 드리시겠냐고요. 그 찌개 하나 끓여놓고 다 드실 때까지 그냥 찌개하고 밥하고 김치 하나 정도만 해서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보면 많은 곳들은 할머니들 일어나시자마자 마을회관에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드시고 주무실 때도 어느 집으로 우 몰려가서 주무시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래도 좀 이제 그리고 또 군 중에서 좀 생각이 있는 군수는 그러니까 순회 영양사를 파견하는 거죠. 순회를 시킵니다. 그래서요. 할머니들 서로 이제 푸성기 난 것들 이제 집에 있는 것들 또 이제 어쩌다 한번 장봐온 것들 하시지만 영양사 이제 각 마을 회관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요번 주는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이렇게 드시고 요거 요거 해서 주문해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이렇게 식단 짜서 드세요라고 하면 할머니들 영양들도 좀 이제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고 좋으시겠죠. 두 번째는 마을 회관 중요하죠. 마을 회관 없으면 6시 대 고향을 못 찍어요. 마을 회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을 회관 등 그러니까 공동생활 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촌 마을이면 당연히 방앗간 있어야죠. 방앗간, 정미소. 요즘에는 또 뽐 잡아서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RPC, 그러니까 미국 종합 처리장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앗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공 처리시설, 그러니까 종자 연구, 병충해 방제를 서울 을지로 바닥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연구시설 김제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 중에 김제평에 들어가서는 안 될 거 뭐가 있냐고요? 없죠. 그냥 6시 대구형이 한두 번 나온 겁니다. 됐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아시면 됐고. 다음은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661쪽에 그러니까 사장 농재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네모 1번 양과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 이정 그러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 동그라미 2번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기억번 농업진흥구역 표시요. 농업진흥구역 땡땡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표시요.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필요한 지역 논밭이 쫙 깔린 땅 그러니까 박스 X 하시고요. 동그라미 뒤음번 농업보호구역 표시요. 농업보호구역 땡땡
농업진흥구역에 용수원학고 수질보전 등 몇이요? 용수원학고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진흥평야 농지가 집단화 김제평야 보호구역 보호수가 있죠. 용수원학고 수질보전 물되는 땅입니다. 물이 더 깨끗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 연꽃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진흙탕 물에 연꽃이 핍니다. 그래서 연꽃도 막 꽃도 막 지저분하고 덕지덕지 막 얼룩덜룩 그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쁘게 피어요. 뿌리에서 다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식물 뿌리들이 사람 먹는데 혹시 안 좋은 거 먹을까 해서 다 걸러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는 독극물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콘크리트가 좀 더 들어가도 그러니까 물은 괜찮아요. 물만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고 식물 뿌리가 알아서 다 하니까요. 그래서 보호구역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양구열 2번 지정대상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역은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그러니까 녹관농자 네 글자 표시 동그라미요. 녹지지역의 농 그러니까 녹관리지역의 관 농림지역의 농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자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녹지역을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첫째 줄 끝에 첫째 줄 앞에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으로 아래다가 주상공 X 쓰시고요. 대상으로 한다. 아래 주상공 X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세 덩어리 주상공 녹계 생부농자 대한민국 땅 두 덩어리 주상공 녹관농자가 있죠. 당연히 주상공 종로바닥에다가 농사짓자고 정할 리는 없죠. 당연히 또 특별시는 제외한다고요. 서울에다 농사짓자고 정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구라 3번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위했지만 다시 한번 표시하시고요. 시도지사는 욕심도 많아요. 법 이름도 욕심도 많고 기관 이름도 욕심도 많고 농업 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는 시도 농업 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의 승인 표시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표시요. 지정한다. 심의 거쳐 지정 심의 거쳐 결정 공법의 기본이죠. 심의 거치지 않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심의를 거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사이에 뭐도 하나 끼어 있다고요? 농림부 장관 승인도 하나가 끼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뭐 동그라미 2번 X 다음 쪽 하세요. 동그라미 3, 4, XX 그 다음에 양괄 4번 X 다음 쪽이요. 양괄 5번 X 뭐 양괄 6번 뭐 흘러가는 짐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세요. 664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양괄 1번 제목에 농업진흥구역 표시요. 농업진흥구역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 진흥 동그라미 하시고 진흥 위에다가 평야 쓰시고요. 그러니까 진흥왕 진흥평야 김제평야 그러니까 진흥왕 진흥평야 김제평야를 칠판요. 그러니까 소련말 다섯 글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농지가 집단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논밭이 쫙 깔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저 외놈 말들이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땡땡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지용 행위가 아니면 아래다가 조그만 X 할 수 없다. 없다에다가 조그만 X 그러니까 다음 아래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그렇죠?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관련된 토지용을 할 수 있고 그 박스 앞에다가 농지 쓰시고요. 농지 그 박스는 출판요. 아까 여기 농지에서 봤던 여기 2, 3, 4 이걸 그냥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농지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물건 만들어요? 농사지어요? 농사지라고요. 농사지는 거 그대로 쓴 거니까 한 글자도 읽을 필요가 없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지용의도 허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 최소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아래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쓰시고 최소한 쓰시고요. 그러니까 김제평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요. 근데 그것도 꼭 또 거꾸로 써놔요. 하는 짓들 보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대통령을 자는 다음에 농수산물 가로 넘어서요. 가공 처리 몇이요? 가공 처리 시설의 설치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 표시요. 시험 연구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박스 X 하시고 동그라미 니은번 어린이부터 마루간 그 밖에 대통령 자는 농업인의 공동생활 표시요. 공동생활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고 박스 X 하시고 다음쪽에 동그라미 디귿번 농업인 주택 표시요. 농업인 주택 어업인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 자는 다음에 농업용 시설 표시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어업용 시설 가능하고요. 박스 X 하시고 됐습니다. 그 최소한 행위에다가 다음 쪽에는 그러니까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까지가 있죠. 그냥 쫙 묶으시고 그러니까 공적 시설 쓰시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공적 시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농사와 관련된 것도 한두 개 있긴 하지만 아이고 그런 것까지는 초점 아니고요. 동그라미 리을 대한민국 땅 어디라도 국방 군사시설 아 표시하지 마세요. 공적시설 썼으면 됐고요. 더 이상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리을번 대한민국 땅 어디라도 국방 군사시설은 들어가야죠. 동그라미 시옷번 호남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고요. 김제평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 김제역 있습니다. 됐습니다. 끝. 다음 쪽이요. 667쪽에 양괄 2번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 표시요. 농업보호구역 그러니까 보호 동그라미 하시고 그 위에다가 물 그 위에다가 수 쓰시고요. 보호구역이 뭐 하는 땅이에요? 물 되는 땅이죠. 그래서 보호수 하면 물수자이기도 하고 보호수 어디 나무 보호하자 보호수 아십니다. 보면요.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사항 외의 아래다 조그만 X요. 아유 진짜 이런 것들은 나쁜 애들이죠. 그러니까 외의 아래다 조그만 X 토지행위 할 수 없다. 없다. 에다가 조그만 X. 그래서 박스에 1번 위 양괄 1 농업진흥구역 표시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토지용 행위를 할 수 있고 칠판이 여기다 또 안 써도 되죠. 앞에 보셨듯이 농업생산 최소한 공책술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보호구역에서도 다 허용되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농업인의 소득 증대 표시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XXX 그러니까 뭐 지문 한번 나왔어요. 지문 한번 나왔는데 그냥 X 하자고요. 그것까지 하면서는 공부 못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냥 공법 65점 62.5 목표를 낮추면 되죠. 65점 목표에서 그냥 하나 틀려버리자고요. 62.5 하는 게 훨씬 낫지. 그것 때문에 이런 것까지 외우고 읽었다가는 그러니까 건강해집니다. 3번요.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요지요.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이것저것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양괄 3번 X. 다음 쪽 하세요. 뭐 양괄 4번 걸치는 경우 갖고는 뭐 시험 나온 적은 없고 나중에 언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두 가지가 있고 다음에 제2절 농지의 전용이 있는데 역시 강의노트 먼저 보고 오시죠. 강의노트요. 강의노트에 72조 6-9가 있습니다. 6-9 먼저 농지 전용 제한 표가 세 덩어리라고 치죠. 강의노트 72쪽에 6-9 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는 다 아시는 거죠. 사측 개발은 다 금지됐다, 허가받아야 된다. 두 번째 간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죠. 건축 허가받아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되죠. 농지전용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 됐고. 네,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가 네 줄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칸요.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신고가 있고 넷째 줄에 타용도 일사용 허가 협의, 신고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그러니까 농지 전용 네 글자 뭐라고요? 콘크리트인 거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건데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되죠.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누구한테까지 올라가세요?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 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한다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관청은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만 내고 전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고서 나 논밭에다가 콘크리트 부을게 A4용지 한 장 주고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고사항은 이제 법 운영상 그러니까 이제 그 허가가 있은 다음에 나중에 신고사항이 추가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뜻은 이런 거죠. 어느 A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논밭에다가 뭘 하겠다고요. A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김제평야 개똥이 그건 해주자. A 목적으로 그러니까 김해평야 말똥이 그건 해주자 허가해주자. A 목적 그러니까 김포평야 쥐똥이 그건 하게 해주자.
아, 그러면 애기목적인 거 그냥 하게 해주라고요. 그런 거죠. 그것 갖고 매번 서류 갖춰서 허가 신청도 없고 관청에서 검토하고 좋아 해도 된다 해도 된다 해도 된다 할 필요 없이 특별한 몇 가지들은 하고 하게 해주자고요. 사유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신고. 신고는 뭐 신고하러 여기 세종까지 왔다가 2박 3일 걸려요. 저 어디 강원도 어디 산골에서 그러니까 세종까지 오는데 버스 놓치면 2박 3일 걸린다고요. 신고는 가장 가까운 어디 하는 게 낫고요. 시, 군, 구에 하는 게 낫죠. 특광시군 빠이빠이 이미 했고요. 아, 다른 법에서는 아, 장관, 시도지사, 뭐 이게 아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아,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신고서만 내고 전용한다. 사유가 많을 리가 없죠. 앞에 보셨던 요거는 당연히 하게 해주자고요. 김재평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에다가 아, 딸기나 복숭아 그건 날짜 좀 지나가면 가치가 뚝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농수산물 유통시설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경사농지는 어차피 농사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사농지 전용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오른쪽 간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 네 글자 뭐라고요? 콘크리트 농지가 없어진 거죠. 다른 거는 그 아랫줄은 타용도 일시사용 잠깐 쓰고 다시 농지로 돌려놓는 겁니다. 어디 뭐 무슨 공장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건축자재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죠. 안 지키면 밤에 도둑놈 들어와서 딱 주워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비초소를 둬야 되는데 이쪽 정문 이쪽으로는 어떻게 자리가 마땅치가 않네요. 그래서 그 길 건너편 고구마밭이 있어요. 그 고구마밭에다가 경비초소를 세우자고요.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경비초소를 올렸다고 치죠.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로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고구마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농지는 농지로 써야지. 그러니까 농지를 경비용 초소로 쓰라는 얘기는 없다고요. 농지는 농지로 써야지 다른 용도로 지 맘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농지를 그런 경비용 초소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요.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경비용 초소로 쓰고 있다가 공사 다 끝났어요. 경비용 초소 드러내서 갖고 가면 그 다음에 그 땅에다 농사 고구마 농사 짓는데 아무 지장 없죠. 농지 전용 콘크리트 농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건 잠깐 동안만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다시 농지로 돌려 놓는다고요.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농지 전용 콘크리트 농지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적으니까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시, 군, 구에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농지 전용은 농림부 장관의 허가,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시군구에게 허가인 거죠. 관청은 당연히 협의할 거고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해도 되고요. 한 발 더 나서 가벼운 몇 가지들은 더 짧은 몇 가지들은 신고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둘째 주 끝, 넷째 주 끝이에요. 다시 농지로 돌려놔야죠. 돌려놔야 되는데 제대로 돌려놓을지 안 돌려놓을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복구비도 있는 거죠. 됐습니다. 세 번째 표는 직접 관계는 없고 여기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지금 강론투에 다 있는 것들이죠. 예. 668쪽이요. 그러니까 제2절 그러니까 농지의 전용 그러니까 대모 1번 농지 전용에 의해 아까 보셨고요.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상생식물 제공 농업생산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몇이요?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네모 2번 농지의 전용 허가 표시요. 허가 양과 1번 허가 대상 동그라미 1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죄송합니다. 다시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사선 그구요.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선 그구요. 대통령 전원 바에 따라 농림부 장관의 허가 표시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올라서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는다고요. 다음 쪽에 그 뭐 기억리언 디귿 리을미음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다가 있는데 그건 뭐 특별한 사유고 나중에 보시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상식이에요. 표시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실 거고요. 디귿번에 농지전용 신고 7번 보시죠. 최소한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를 냈어요. 관청에서 받아줘요? 아니 신청서를 안 받아주는 거죠. 이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관청에 가면 유리탁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탁자에 종이 한 장 북 뜯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농지 전용 이거 뭐 자리가 좀 짧은 데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 서 그러니까 신고서
그다음에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집언 등등 나오고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뭐 대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목적에다가 지금 이 사람이 아까 최소한의 시설 루역 그러니까 마을회관 관 썼다고 치자고요. 마을회관 썼습니다. 마을회관 건설 해서 여기다 써내면 아예 안 받아준다고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허가 대상 아니에요. 다시 써와요. 최소한 시설은 뭐라고요? 신고죠. 그래서 이건 안 받아줘요. 아예 안 받아줘요. 다시 써오세요. 그러면은 아 여기 어떻게 화이트로 지우면 그러니까 화이트로 지우는 거 이제 가끔 받아주지만 아저씨 화이트 받고 그러면 이제 서류 복잡해지니까 안 되고 거기 뭐 다시 쓰세요. 다시 써와요. 써와야죠. 농지용 신고서로 해서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농지용 신고 대상은 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래야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D급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까지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을과 비음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동그라, 그 박스 아래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농지연용 허가 다 끝났습니다. 양과로 2번 X 3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다음 쪽 양과로 3번 X 다음 쪽이요. 671쪽 제일 아래 네모 3번 농지연용 협의 표시요. 협의 관청은 관청이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본문요.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표시요.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면 대통령 전원바에 따라 농림부 장관과 표시요.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에 관한 협의 표시요.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장관이 첫째 줄 주무부 장관 장관이 국가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죠. 국가지방 관청은 협의한다. 그 박스 1, 2, 3 갖고 다음 쪽 넘어오시고요. 30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왔는데 지문 한 번 나온 거 언제가 짓는다고요? 보도록 하시죠. 나중에 보도록 거고요. 나중에요. 네모 4번 농지연용 신고 표시요. 신고 양과일반 신고 대상 농지를 다음에 어느 하나에 따른 사실로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 전원 바에 따라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표시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사항 변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박스 앞에다가 최소한 플러스 유통 쓰시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플러스 유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공부하는 사람 고생시키려고요. 못 살게 하려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시설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농수산물 유통 두 글자만 표시해요. 그러니까 유통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뭐라고요? 김제평에 사용되는 최소한의 시설들이라고요. 박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7번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시설이 있죠. 7번요.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업축산업용 시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시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린이로부터 마을회관 등 농업이나 공동생활 편의시설 7번요. 공동생활 편의시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책의 동그라미 3번요.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시설 7번요. 그러니까 연구시설과 농업용 축산업 어업용시설 다 있죠. 그냥 최소한의 유통시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양과류만 전용 신고 대상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문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 뭐 어차피 이걸 뭐 외우라는 거 아니죠.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외울 수도 없고요. 됐습니다.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양과류 3번 X 하시고 네, 농지전용 이제 허가와 협의 신고 다 봤습니다. 출제된 거 거기까지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 5번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 표시요. 허가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허가협의 땡땡 농지를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표시요.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 전원바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 표시요.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표시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그구요. 다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시장구청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 할 수 있다. 관청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박스에 기억번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실이 아닌 간이 표시요. 간이 그러니까 농업 수산업 축산업용 시설 표시요.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표시요. 간이 처리 시설 표시요. 시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목적 사업 과를 넘어가세요. 를 위해서 현장사무소 표시요. 현장사무소나 그러니까 부대시설 그 밖에 이해 준하시설을 설치 물건을 적치 매선하는 경우 그러니까 디귿번 대통령자는 다음에
토속과 광물을 채굴. 그죠? 토속과 광물을 채굴하는 거예요. 저 보시죠. 그러니까 타용도 일상화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잠깐 집 짓고 다시 돌려놓게 그런 건 안 된다고요. 타용도 일상화가 대상이 정해져 있고 여기가 기억년 디귿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억년 디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번영 간이 농업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시설. 그러니까 근데 첫째 줄에 기억 첫째 줄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건축법 가서 건축물 보시면 아시고 건축물 지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것으로 간이시설, 간이시설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황태 덕장이요. 명태 잡았습니다. 명태 잡았으면 명태 말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작대기 다섯 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명태 배 따서 창자 깨끗이 다 씻고, 그 다음에 아가미에다 줄 끼워서 두 마리씩 해서 여기다 다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겨울 내내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북어가 되고요. 조그만 건 노가리가 되고요. 또 이제 톨톨한 거는 먹태가 되고요. 아니, 먹태 나오면 또 이제 가게 맥주 생각나시고.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황태 덕장, 황태 말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징어 건조장이요. 그러니까 오징어 말려야죠. 오징어 말린데 오징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세워서 말리면 또르르 말려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그러니까 이 귀, 위에 있는 게 귀죠. 원래는 귀라고 부르고 몸뚱이 있고 다리 있으면 그 사이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꼽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쪽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도톰한 지푸라기는 아니고 조그만 그 대살 같은 걸로 이렇게 벌려놨죠. 뭐 그게 있잖아요. 오징어는 이제 펴서 이제 이런 볕집 같은 거 아무튼 그런 이제 판이 있고 거기다 이제 꼭꼭 찍어서 펴서 말립니다. 말리죠. 아무튼 보시자고요. 황태덕장 있습니다. 명태를 말리고 있어요. 명태 말리고 있으면 거기서 명태 막 물 줄줄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늘지고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고구마 농사를 못 짓죠. 그다음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걷어내면 거기다 농사 짓는데 아무 지장 없죠. 고구마 농사 지을 수 있다고요. 이게 콘크리트는 아니니까요. 니은번호 아까 말씀드렸던 경비초소를 얘기하는 거고 디귿번호 뭐 조사를 했는데 뭐 니은번이 경비초소이고 컨테이너 박스 경비초소요. 디귿번호 어디를 조사했더니 처 아래 금땡이가 묻혀있대요. 아 그러면 금땡이가 중요해요? 배추가 중요해요? 금땡이가 중요하죠. 땅 파서요. 금땡이 캐냈습니다. 금땡이 캐냈고 그 다음에 땅 다시 덮어서 고구마 농사 짓는데 아무 지장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타용도로 잠깐 동안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잠깐이라는 기간이 지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길어요. 뭐 7년, 5년, 3년 등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이제 그 저쪽 기간을 보셔야 이제 그 아래가 이해가 편하신데 우선은 뭐 표시하고 가시죠. 계속하면 675쪽이죠. 위에 두 줄 박스가 있고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농재 타용도 일사용 신고 표시요. 신고 땡땡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표시요. 일시사용하려는 나는 대통령 전원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 표시요.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표시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선 거구요. 기울어진 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시군구와 협의 표시요. 협의해야 된다. 박스 1번 썰매장 표시요. 썰매장 지역축제장 표시요. 지역축제장으로 일시 표시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36조 1항 1호, 제1항 제2호 제2호 해당 시설을 일시 표시요.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어디 강원도 권행주 배추밭이 있다고 치자고요. 권행주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농사 이제 뭐 지금 겨울 되면 다 끝났죠. 거기 잠깐 동안 눈썰매장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없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눈썰매장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하고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가는데 계속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뭐 이제 그 아무튼 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고무줄로 해놨거나 고무 발을 쳐놨거나 플라스틱 판 같은 거 만들어서 걸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저 위에 아래다가 고무다리 10개 이제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고무다리 10개 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하고 하면 됩니다. 길어봤자 11월부터 눈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12월, 1월, 2월, 석 달입니다. 지역 축제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겨울에 저 산천호 축제 안 가서 어떤데요? 근데 뭐 거기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광고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 군구가 226개가 있습니다. 226개 중에서 266, 226개 시군구 중에서 축제가 800개가 넘어요.
한 곳에서 4개씩 넘, 4개 가까이씩 하고 있습니다. 800개 중에서 돈 되는 축제예요. 5개요. 옛날 빙어 축제, 산천어 축제, 그 다음에 보령 버드 축제,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몇 개가 있고요. 그것 빼고는 다 적자이죠. 뭐 하려고 해요? 나 했다. 사진 찍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뭐 가보면, 그러니까 축제장, 뭐 나머지들 대부분 여기 5개 빼고 가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냥 정해진 업자가 있어요. 그 지역 축제만 돌아다니는 업자가 있죠. 그 아저씨는 뭐 하고요? 그러니까 시군구 다니면서 계약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저씨가 연락받는 사람 15명 있죠. 그 누구요? 그 동동주 아줌마, 파전 아줌마, 그 다음에 군밤장수 아저씨, 그 다음에 뭐 있고요? 그니까 던지면 풍선 터뜨리면 뭐 인형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저씨 등등해서 15명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도 그 15 아저씨밖에 못 만나요. 그 팀이 계속 여러 팀이 이제 계속 돌고 있으니까요. 똑같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 동동주 맛도 똑같고요. 파전도 똑같아요. 다 그 집 아저씨가 하는 거니까. 그런 축제들 있죠. 뭐 해봤자 일주일 열흘이잖아요. 그 정도로 짧은 거죠. 박스의 작은 2번. 1호, 2호가 처 위에 있는 기억과 니은입니다. 쓸 필요 없고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고. 위에 셋째 줄자리에 있는 박스의 기억번, 간이시설, 간이시설, 그러니까 니은번, 현장사무소 등을 얘기하고, 동그라미 2번에 그 여섯째 줄에 있는 박스의 작은 2번, 1호, 2호가 그 간이시설, 간이시설, 현장사무소를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겠다고요. 출판요. 사용도 일사용 허가 자체가 일시인데 이게 곧 보겠습니다만 7년, 5년, 3년이고 그 다음에 일시 신고는 그야말로 일시, 일주일, 열흘, 두 달, 석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는 다 관계없고요. 생략하고 나온 적 없고 됐습니다. 다음 쪽에 양벌 2번 중에서 표시할 거 거의 없고요. 네, 듣고요.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677쪽 양벌 3번 그러니까 농지의 사용도 일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원칙 땡땡. 그러니까 일사용 허가 표시요. 허가. 또는 협의의 경우 농지 사용도 일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아까 신고는 뭐 일주일 열흘 두 달이었고요. 허가. 그러니까 기억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실이 아닌 간이 표시요. 간이. 농업수산업 축산운영시설 표시요.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표시요. 간이 처리시설 시설을 설치할 때는 7년 이내 표시요. 7년 이내. 니은반.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등등을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지 매설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겠죠.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디귿반, 기억, 니은, 왜? 다음 토속과 광물을 채굴, 표시요. 채굴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연장, 표시요. 연장. 시군구는 농지의 타용도 일상 기간을 통산해서 죄송합니다. 다시요. 동그라미 2번 연장. 시장구수 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기간을 사선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통산에서 다음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박스의 기억번.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실에 아닌 간이 표시요. 간이 시설 또 간이 시설은 5년 표시요. 5년. 니은번 국토계획법 도중계획시설 바로 넘어가세요. 의 설치 예정자의 농지에 대해서 타용도 일상 허가를 한 경우 그 도중계획시설 설치시를 고지해서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표시할 거 없고 지급번 위 기억 니은 외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 그냥 외의 경우 아래다 채굴 쓰시고요. 광물 채굴 등이 있죠. 채굴 등의 경우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제 통산에서 연장한다는 건 합치고 합쳐서 6개월 다음 또 6개월 6개월, 그러면 합쳐서 18개월이 되는 거죠. 계속 이어서가 아니라 띄어 하더라도 다 합쳐서를 얘기합니다. 뭐 그 기간 갖고 시험에 나오기까지도 했고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농지법의 주 내용이고, 뒤에 이제 나머지 다 토막상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강의 노트 보시면, 그러니까 72쪽, 6-10,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와 협의가 있습니다. 일사용은 농지전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표가 두 칸, 그러니까 왼쪽 칸 타용도 일사용 허가 기간 있습니다. 아까 간이시설 황태 석장 오징어 건조장 그러니까 오징어 건조장이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오징어가 좋으세요? 반쯤 마른 오징어가 좋으세요? 반쯤 마른 오징어요. 반건조 오징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섯 글자 안 되고요. 반쯤 마른 오징어 몇 글자요? 일곱 글자 몇 년요? 7년입니다. 가장 돈 되는 게 뭐예요? 땅에서 캐는 것 중에서요? 다이아몬드. 72쪽 제일 아래요.
다이아몬드. 몇 글자요? 다섯 글자. 5년이죠. 그 오른쪽이요. 연장할 수 있다고요. 반쯤 마른 오징어 때 잘 맛있게 다 드셨어야죠. 남겨놨다고요. 그럼 남겨놓으면 뭐가 돼요? 마른 오징어가 되는 거죠. 몇 글자요? 다섯 글자. 5년이요. 다이아몬드 캔에 있으면 그 다음 이제 돈 되는 게 뭐가 있고요? 금땡이. 금땡이. 몇 글자요? 세 글자. 3년입니다. 됐고요. 나름대로 애썼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여기까지가 농지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법 두 문제, 그러니까 경자 유전에서 0.9문제 거의 한 문제, 농지, 농업인 요건, 농업진흥지역, 농지연용, 뭐 이제 남 요 네 토막 중에서 뭐 이거는 이제 한 문제 내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저 두 가지는요. 아무튼 요 이제 큰 두 토막에서 이제 어느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요것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법, 개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